오늘 김남희 씨는 출연 목표가 또 다 있으신가 봐요? MBC 드라마 네. 이제 최근에 맞춰서 개봉해 네, 왔는데 그 얘기는 해야죠. 여기 수사반장 끝나고 하는 거예요? 아 맞습니다. 수사반장 다음 편성에서 우리 집 제목은 그냥 심심하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 원래 우리하고 그 띄어쓰기가 있고 집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할 때 있잖아요. 동물 우리 집. 우리 집으로 약간 뭐 주 이런 느낌이 아닐까? 네 그렇습니다. 약간 스릴러 줄이. 노영원 박사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? 그럼요. 다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. 다 죽었습니다. 새빨간 거짓말. 근데 그 아홉 살 연상 김희선 씨랑 부부 역할로 나오시나 봐요. 네 맞습니다. 네. 이제 김희선 선배님 하면 네. 다 저희 어렸을 때 약간 우상 같은 아이콘이었잖아요. 연기를 하면서 그 누나랑 같이 연기를 할 생각에 좀 부담이 있긴 있더라고요. 실제로 나이 차이가 9살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또 은근히 노안이니까 누나는 약간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중간에서 만났나요? 무난해, 무난해. 그래서 딱 마주치니까 그러네, 괜찮더라고요. 그 김수현 씨가 몇 살 어리죠? 뭐 거의 동갑내기 아니에요? 계속 암하고라 다 동갑내기. 다 동갑이네. 김희선 씨 미모 말고도 좀 놀랐던 부분이 있다고요? 옛날 김희선 씨 하면 이제 주당으로 유명했는데. 맞아. 아 그래서 첫날 회식을 했는데 술 안 드신대요. 영육성 식도염이 요새 좀 있으셔가지고 한동안 끊으셨대요. 그러셨는데 누나는 차가 좋아요. 안에 막 냉장고도 있고. 매니저한테 야 누나 음료수나 하나 뺏어 먹을래?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아, 왜 좀 먹자? 그러니까 아 그 냉장고에 맥주밖에 없어요. 맥주가 음료수야. 음료수가 맥주가 음료수야. 뭐다. 그렇죠 그렇죠. 독한 술을 안 드시는구나. 아유. 맛있으면 좋아하시는.